이제 오늘부터 조동사 파트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조동사라는 애들 뭐 조동사 must, 뭐 would, must, can 뭐 되게 많이 많죠. 그거를 분야별로 딱딱딱딱 정리를 좀할 거거든요. 일단 전반적인 조동사라는 애가 뭔지부터 보고 오늘 이제 첫 번째 20개 20 트레이닝 들어갈 건데 조동사는요. 원래 동사 앞에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동사만 딱쓸 수는 없죠. 한마디로 조자가 왜 도와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비동사든 일반 동사든 걔네가 이제 원래 핵심 동사로 많이 등장을 하죠. 일반 동사 아니면 비동사. 이런 핵심 동사 앞에 쓰이면서 동사의 뜻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전달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일반 동사 비동사 띡 써가지고 다 완벽하게 드러낼 수 없는 어떤 사람의 태도. 뭐 이게 지금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는 건지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아니 그렇게 해야 돼 강제성을 부여하고 싶은지 이런 디테일을 좀더 살려주는 게 바로 조동사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 she is kind 그녀는 친절하다. 이거 문장 다 아시죠? 이거를 she's kind 말고 틀림없이 친절할 걸? 아, 친절할 수도 있지. 아, 친절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더 모양을 뭐 그러니까 문장을 좀더 다양하고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어차피 뒤에 파트가 다 설명할 거긴 하지만 she is kind에다가 여기다 조동사를 섞어요. 자, 조동사 다음에 반드시 동사 원형으로 뒤에 나와야 되죠. So she must be kind. 그러면은 그녀는 틀림없이 친절할 것좀 강한 추측이 되고요. 오늘 요거 이제 배울 건데. 자, she can be kind. must보다 약해. 친절할 수도 있지. 정확히 몰라요, 걔에 대해서. She may be kind. 친절할지도 모르지 않을까? 되게 약하게 추측. 아, 요렇게 말 자체를 좀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바꿔주는 애들이 바로 조동사구나. 자, 조동사가 오게 되면 그 뒤에 오는 일반 동사나 비동사든 다 무조건 원형으로만 와야 돼요. 그게 하나의 이제 우리 문법적인 기본 법칙이죠. 자, 그래서 오늘 트레이닝 20는요, 조건 의무의 조동사라고 하는 애들 한번 배워볼게요. 이게 미드에서도 이게 뭐 하나 나오면은 제가 거의 첫 주에는 슈드가 나왔다. 그럼 슈드 아이들, 그러니까 슈드 그룹 해가지고 뭐 또는 슈드 그룹 아니 머스트 그룹 이렇게 해서 제가 쭉 요대로 쭉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미드 할 때도. 자, 요번에 한번 볼게요. 조건 의무의 조동사인데 should, have to, need to, had better, must. 원래 여기다가 제가 뭐 하나 또더 추가하죠? gotta. 원래 제가 이제 미드 할때 써드릴 때는 이렇게 슬래시를 또 쳐버려요. should, have to, need to, gotta 했죠? had better, must 이렇게 요거 지금 하나하나 설명할 건데 맨 처음에 여기다가는 gotta를 앉는 게 이게 완전히 구어체시기 때문에 문법체계라서 일단 여기는 gotta를 뺐는데 그 페이지에 more to know 해가지고 거기에는 제가 언급을 했거든요. 왜냐면 회화체에서 오늘 지금 미디엄 우리 들으신 분들도 gotta가 몇번 나왔어요. 되게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또 우리 짚고 가야 되는 일단 볼게요. 늘 제가 이 순서를 절대 안 바꾸고 설명하거든요. 왜냐면 조언, 의무의 조동사라고 해도 뉘앙스가 다 있어. 부드럽게 얘기할 수도 있고, 반드시 해야 돼. 굉장히 세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요대로 딱 정리하세요. should, 1번. 2번이 have to, need to. 그 다음 이제 뒤에서 한번 또 언급하게 될 가라. 이세 개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가라가 원래는 have, got to인데, 이게 줄여서 그냥, 왜 going to, 잠깐만. 네, going to, gonna, 뭐, want to, wanna 하듯이. 쓸 때도 그냥 가라를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게 어차피 구어체에서만 쓰이는 애기 때문에 had better, must. 요딱 순서대로 정리하기. 자, 위에 1번부터 4번까지 점점 세져요. 자, should는 우리가 should를 예전에 배울 때는 되게 센 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의외로 되게 부드러운 뉘앙스거든요. 몸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should예요. 그래서 이 애들 중에서 조언, 의무, 요 그룹 중에서 제일 부드러운 애가 should예요. 그래서 조언, 충고. 자, 그 다음에 뭐뭐 해야 돼? 뭐뭐 해야 돼? 의무와 필요성. 그래서 얘가 실제로는 제일 많이 써요. 이세 개가. Have to, need to, gotta. 뭐뭐 해야 돼? 뭐뭐 해야만 해? 라고 할때요세 개가 제일 많이 쓰인다라는 거. 자, 그 다음. Have to, need to, gotta보다 조금 더센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유학 살아야 돼. 되게 실수를 해가지고 미국 친구가 친해진 애가 이거 너 있잖아. 너 이거 헷갈리는 것 같아서 이게 얘가 correction 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have better 자체가요. 저는 better이 들어가가지고 되게 부드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되게 경고성이요. 반드시 그래야 돼. 꼭 뭐뭐 해야 돼? have to, need to, add보다 조금 더 세게 가는 게 have better.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업무상 외국인을 만나서 좀 얘한테 명령식으로는 말하면 안 돼요. 얘 비를 건들면 안 돼. 그럴 때 여러분 head, better를 쓰지 않는 게 좋겠죠? 약간 경고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세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must는 자,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저도 입시 공부할 때 중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들이
머스터를 그냥 되게 가볍게 많이 쓸수 있는 앵거처럼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셨거든요. 해야 된다. 너 이거 해야 돼. You must study. 너는 집에 돌아와야 돼. You must come back home. 이렇게 우리 배웠었는데 그렇게 썼다 큰일 나요. must는 여러분 뭐뭐 해야 된다는 맞는데요. 얘네 중에 제일 최고, 제일 세요. 규칙이나 지시사항을 전달할 때. 그러니까 학교 규정상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넌 진짜 정학 퇴학이야. 이건 반드시 법률상 지켜야 돼. 안전상 반드시 헬멧을 써야 돼. 뭐 이런 거 있죠. 완전 정말 철저한 규칙, 법 이럴 때는 must. 군대 같은 데는 철저 오더잖아요. 위에서 명령해야 돼, 복종해야 돼. 그럴 때 must를 쓰지. 실제로 회화할 때 해야만 한다로 must 쓸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 너무 세기 때문에. 자, 그다음 must는요. 근데 요거일 땐 되게 많이 쓰죠. 틀림없이 뭐뭐일 거다. 그러니까 must가 해야만 한다의 뜻도 있지만 강한 추측의 뜻도 있거든요. 요번에 그 제가 그 우리 쓴이책 보면은 조동사 편에요. 이제 요거 싹 하면서 이렇게 조언, 뭐 그다음에 뭐 가능성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추측의 조동사들 한번 쭉 현재형, 과거형 또 다시 한번 또 뒤에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추측은 세기별로 쭉 보게 될 거긴 한데 머스트가 나왔으니까 강한 추측, 틀림없이 그럴걸? 추측으로도 쓸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조동사들도 제가 미드에서도 매달 짚고 가기 때문에 그 정도 되게 중요해요. 자, 부정문에서는 부정문 의미도 참 이거 되게 중요하죠. 요거 꼭 보고 가셔야 되는데 해서는 안 돼. 해야만 한다 애들이잖아요. 그럼 반대가 해서는 안 된다로 가야 되죠. 해서는 안 된다로 갈 때는 should not 좀 부드럽게 have better not 요좀 경고성 절대 해서는 안 돼. must not 굉장히 세죠. 이렇게 갈수 있고 자 근데 뭔말 필요 너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할 때는요 have to need to를 부정해서 don't have to don't need to 이거 되게 중요하죠. 아니 너 굳이 그거 안 해도 돼. you don't have to do that. 너 굳이 나한테 나중에 전화 안 해도 돼. 괜찮아. you don't have to call me 굳이 뭔말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don't need to. 이거 되게 중요해. 왜냐면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You don't have to, you don't need to. 이것도 예문에서 한번 바로바로 우리가 연결해 볼게요. 자, 의무 충고의 조동사 대쓰임 한 개씩만 문장을 쭉 보고 한번 느껴보고 영작하기 전에. 자, 우리는 Jeremy를 파티 초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부드러운 충고 조언으로. 자, We should invite Jeremy to the party. 나? We should invite Jeremy to the party. 자, 그 다음에 나는 거기 on time. 제때, 제 시간에 도착해야만 한다. 그래서 뭐뭐 해야 된다. 제일 많이 쓰이죠. Have to need to. I have to get there on time. 자, 여기서의 get 또 어디에? 도착하다의 get이죠. 자, I have to get there on time. 자, I have to get there on time. 나? I have to get there on time. 나? I have to get there on time. 자, 그다음 다음이야. 뭔말 필요가 없어. You don't have to. 또 똑같은가? You don't have to. You don't have to. You don't need to. 똑같아요. 자, 굳이, 너 있잖아, 여기서 편하게 그냥 쉬어. 어떤 것도 네가 할 필요가 없어. 자, you don't need to do anything. 나, you don't need to do anything. 나, you don't need to do anything. 자, 그 다음 너는 반드시 그쪽으로 가야 돼. 너 여기 있으면 큰일 나. 빨리 그쪽으로 가.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해부터 need to보다 강하게. 반드시 그쪽으로 가야 돼. You better get there, get over there. 자, 그 you had better이었는데. had better를요. you had better. 발음 다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you better. 방금 제가 쓴 것처럼 apostrophe D는 양심상 처리를 해주는데 이마저도 발음 안 해요. you do better 하는 미국인들 한 번도 못 봤어요. you better, you better. 그 완전히 과감히 무시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drivers must drive careful. 이런 데는 이제 써야 되죠. 운전자들은 반드시 특히 뭐 되게 위험한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에서는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이런 규정, 규칙 must. 자, drivers. 자, drivers must drive carefully. 나, drivers must drive carefully. 나, drivers must drive carefully. 자, 근데 must가 강한 추측으로 틀림없이 그거 사실일 걸 이럴 때 it must be true. 자, it must be true. 나, it must be true. 나, it must be true. 이렇게 해서 우리 한 번씩 예문들 보고요. 자, 이제 우리 영작 딱 들어가기 전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have to랑 need to랑 거의 똑같이 쓰이는 애가 있다. gotta. 그래서 have to need to gotta. have to need to gotta. 요거 그냥 같이 쓰인다. 같은 뜻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gotta는 have got to 이제 줄여서 쓰는 말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요것도 I gotta go now. 나 지금 빨리 가봐야 되거든. I gotta go now. 자, I gotta go now. 나 I gotta go now. 너는 나한테 사실을 말해줘야 돼. 자, you gotta tell me the truth. 자, you gotta tell me the truth. 나 You gotta tell me the truth. 자, 너, 우리는 이걸 좀 고쳐야 돼.
We gotta fix this. 나 we gotta fix this. 나 we gotta fix this. 그래서 이렇게 have to 대신에 이런 애들 많이 쓰일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우리 이제 힌트 없이 짧은 문장들을 바로바로 좀 내가 must, should, have to, gotta 이런 애들 쓸 수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너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만 한다. 안전벨트, 헬멧 이런 애들은 안전 문제, 법에 정해져 있는 거니까 must, 그죠? 자, you must. 자, 안전벨트든 헬멧이든 그냥 일반적인 옷이든 무조건 뭐 wear, 그죠? You must wear, you must wear seatbelt. Seatbelt를 여러분 이렇게 이거를 띄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붙여서 쓰는 경우 둘 다 다 써요. You must wear a seatbelt. 어가 빠졌네. You must wear a seatbelt. Seatbelt. You must wear a seatbelt. 자, you must, 그죠? You must wear a seatbelt. 됩니다. You must wear a seatbelt. 됩니다. You must wear a seatbelt. 이렇게.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해야 돼?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다? Have to, 또 need to, 또 구어체에서 미드 보면 맨날 예 쓰던데, 가라까지. 이렇게 많이 쓰인다라는 거. 그것도 그대로 갖다 써볼게요. 그들은 그래야 된다. They have to도 좋고 뭐 가라도 좋고요. 가라 한번 써볼까요? They gotta. They gotta. 또는 need to. 아무거나. They gotta. 그 다음 책임을 줘. 뭐에 대해서 책임을 지다라고 하면요. Take responsibility for 써도 되고 responsible 자체를 형용사로 그냥 쓰셔도 되거든요. responsible로 써볼게요. 그러면은 형용사가 비동사로 이렇게 동사는 챙겨주고요. They gotta be responsible. They gotta be responsible. They gotta be responsible. 자, 뭐에 대해서 전치사는 for를 쓰죠. 자, they gotta be responsible for that. They gotta be responsible for that. They gotta be responsible for that. 대신에 this나 이시나 뭐 아무거나. 자, they gotta be responsible for that. 나? They gotta be responsible for that. 나? They gotta be responsible for that. 나? They gotta be responsible for that. 이거 좀 되셨죠? 자, 그 다음 에밀리는 그 소식에 굉장히 틀림없이 기뻐했을 거다. 강한 추측이네. 조동사 must죠. 자, 그럼 에밀리 조동사 바로 튀어나와야 되죠. must. 뭐에 대해서 기뻐하다. 뭐 happy 뭐 여러 가지로 써도 되죠. 그냥 must be happy about it. happy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에밀리 must be happy about it. 그 뉴스네. 그 소식에 대해서 must be happy about the news. must be happy about the news. must be happy about the news. E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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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t be happy about the news. 한 번 더. Emily must be happy about the news. 손은 자주 씻는 게 좋지. 자, 이것도 그럼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have to, need to 이런 거 쓰는 게 더 좋긴 한데 그냥 약간 부드러운 말투를 써볼게요. 손 자주 씻는 게 좋지. 뭐 should로. 좋아, 일부러 제가 그 부드러운 말투는 should다라는 걸 하려고 그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자, you should wash your 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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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은 자주 씻는 게 좋아. 자주 끝에다 often 하나 붙이고요. So you should wash your hands often. You should wash your hands often. You should 앞에 툭 건드리면 주세요. 두 발음 할 필요도 없고. 자, you should wash your hands often. 나? You should wash your hands often. 나? You should wash your hands often. 나? You should wash your hands often. 네, 이거 이제 두 개만 더 하면 여기 이제 기본 우리 영작은 끝나게 돼요. 그녀는 그 쓰레기를 줄 필요가 없어. 괜히 막 쓰레기 줄고 막 그렇게 또 해주는 사람도 있죠. 괜히 그럴 필요 없는데. Don't have to, don't need to. 그렇죠? She니까 3인칭 단수 doesn't로 가야겠죠? She doesn't. She doesn't. 그럴 필요가 없어. Need to, have to. 아무거나 다 똑같이. She doesn't need to. She doesn't need to. 또는 she doesn't have to. 쓰레기를 줍다. Pick up. 네, pick up으로 줄게. 그냥 거기 뚝뚝 떨어져 이렇게 하나, 두 개 줍는 거야. Pick up the trash. Pick up the trash. Pick up the trash. 만약에 이미 she already picked up the trash. 이미 주었어요. 그러면 굳이 그거 그럴 필요 없는데 나중에 청소하신 분이 다 하는데 그 과거예요. She didn't need to. 그죠? 그럴 필요 없었거든. 이러면 she didn't need to. She didn't need to. 과거로 가야 되겠죠? 자, she doesn't 원래 문장으로 she doesn't need to pick up the trash. 나? She doesn't need to pick up the trash. 나? She doesn't need to pick up the trash. 나? She doesn't need to pick up the trash. 그죠? 너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는 말아야 돼. 경고요.
상대방이 그렇게 하면 너무 불쾌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되게 세게 얘기해 볼게요. 그럼 뭐다? Had better. 그죠? Better로 하면서 볼게요. 너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 You had better. 물론 당연히 그렇게 써도 되지만 실제로 미국에 had 발음 잘안 낸다. 그래서 그냥 축약형으로만 쓸게요. You better not. You better not. 그 다음에 누구에게 말하다? Talk to someone이죠. So you better talk to me. You better talk to me. 자, 썼고 그런 식으로 like that. Talk to me like that. Talk to me like that. 그 뒤에 like that, like this만 뚝 붙여주면 되죠. So you better not talk to me like that. You better not talk to me like that. 누구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다. Talk to me like that. 여기 뒷부분. 자, talk to me like that. 나 talk to me like that. 나 talk to me like that. You better not. 자, you better not talk to me like that. 나 you better not talk to me like that. 나 you better not talk to me like that. 이렇게.